여기서 제가 제일 존재감이 없으니까. 어, 왜 그러냐고요. 그런 걸 다 아는 걸 얘기하면 누가 불편해져요. 아셨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어, 다현님 신이구나. 여러분들, 하정입니다. 어? 등이? 여러분들 뭔가 합격적입니다. 오늘 공방을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나오면은 발라버리겠다. 하정이 오늘 샵을 안 갔다 왔네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어? 아니 오늘 무슨 시상식도 아니고 제작진의 드레스 코드 요청 있었나요? 아니요. 대일리룩인데? 대일리룩이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평소에 저렇게 대종상 영화제처럼 다니나요? 아 대일리룩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얘네 둘이 있으면 어색해요. 제가 인터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슬입니다. 구슬씨? 올해 나이는 여쭤보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나이 92년생입니다. 공방 많이 하셨는데 오늘 화정씨는 처음 만나셨잖아요. 실물을 본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이게 또 애기 같은데? 뭘 나이를 물어봤는데 너 훨씬 더 애기 같아서 놀랐어요. 애새끼 같다고. 뭐 어떤 느낌인가요? 나이를 먹을 만큼 애기, 먹었는데 애기애기하게 너무 예쁘다.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노화정씨. 공방에서 굉장히 뵙기 힘든 분인데 어떻게 여기 섭외 응하게 되셨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고 싶어서 왔다고요? 저도 저거 있는데 VR. 네. 어쩌라고라고 속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방인데 다 여자예요. 애들 너무 이쁜 언니들 많으면 어떡하지 좀 걱정될 수 있는데 그런 걱정 안 되셨어요? 됐어요. 어디에서 좀 내가 꿀리는 것 같아요? 키요. 키요? 키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키를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등을 아니 오늘 등을 파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일일 등신으로 우리 화정 씨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우리 다현 씨 끝나셨나요? 네. 아 이제 저 가도 아 네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맞지? 아니 저 동갑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저는 기사. 아 저 군인. 아 왜 동갑인 줄 알았죠? 동갑인 줄 알았어요. 아 자꾸 또 서열장. 아니 언니들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아까 왜 선생님한테 네. 인사했는데 저한테 인사. 아 언니들. 아 근데 서서 막 그래. 안 돼도 돼? 네. 이 머리도 나 이렇게 공방에서 많이 못 봤거든. 아 네. 너 어제 복귀했다며? 이사했어? 네 이사했어. 얼마나 전이? 한 달? 한 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지금 방송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 네. 많이 어리버리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닌데 쉰 것 같아서. 화장실 왜 누나 죽을 때 노래 부르세요? 예뻐서. 밖으로 볼까요? 외모 밖으로 볼까요? 자, 봐봐요. 막상 바꾸라 하면 안 바꿀 거면서? 그럼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 여자와 특집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문어 씨 왜 매기는 거예요? 아, 이간질이 아니고 아, 선생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쁜가요? 네. 바꾸 좀 바꿔요. 이쁘지만? 이쁘지만? 아, 내가 더 좋다. 아, 자기애가 있어야지. 우리 문어 씨는요? 화정이가 되게 이쁘다고 해줬으니까. 아유, 엄청 이쁘다고 생각했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역캠이 누구예요? 그쵸? 아니 팬이어서 엘리 진짜 엘리 너무 이쁘지 진짜로.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연장자 얘기 한번 질문을 좀 해. 아니 저 얘기 한 거예요. 어 왜 그러셨는데? 그래요. 왜 가장 연장자인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 유준이 한 마디 하고 싶은가요? 아 나이 많다고?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예. 아이고 다현이님은 지금 잠깐만 다현이가 맞죠? 아니 이다요. 이다요? 네. 이가 그 이잖아요. 네. 근데 영어이면 보통 우리 아프리카 역캠이면 약간 그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중의적인 의미랄까? 오! 잠깐만 오늘 여기에 헌증 환자? 내기는요? 나이 많은 여자? 넘어온 여자?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상금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화정 씨한테는 에이 오빠 그게 뭐예요? 아니 화정 씨한테는 되게 화정 씨는 보통 그냥 에이 한번 하면 터지는 금액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아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300만
300만 클럽이었거든요. 근데 300만 클럽에서 주방을 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고 물 들어왔는데 그냥 약간 인생이 좀 그런 주의예요. 돈이 최고는 아니다. 뭐 약간. 물건은 최고는 아니죠. 부수님 한 달에 300만 클럽 보장된다. 수상하십니까? 몇 달 주방 가능하신가요? 300만 개 보장. 네. 6개월? 6개월 동안. 아 모방 6개월 동안. 와 6개 완전 가능하죠 여러분들. 300만 개인데 노화정신인 거. 매달 300만 개 보장된다. 몇 달 동안 유방 가능한다. 난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노화정신은 제가 아는 유튜버 역캠들 중에 가장 좀 없어요. 그런 욕심이랄까. 근데 얼마큼도 벌었으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이 중에서 다현씨가 가장 지금 DJ 활동 경력이 적죠? 아니에요. 저는 3년 반. 3년 반? 그럼 둘 다 이제 베스트 BJ시고. 네. 문어리도 베스트 BJ였고. 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네요. 왜요? 합의가 있지 않으세요? 얘가요? 아 너무 하시네. 저도 연륜이 생기면은. 할 수 있죠. 합의 무거운 잡지. 300만 개 터지면 합의 안 돼요. 귀엽다. 근데 왜 저한테 300만 클럽 되면은 그거 안 물어보세요?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궁금할 것 같아. 진짜도 돼요. 아 근데 다현이 아까도 같이 뭐 술을 안 먹어줬다 이번에 뭐 질문이 약간 그런 거 좀 소심하세요 혹시? 그래 많이 소심해요. 아이디가 아이예요. 어떡해. MBTI는 아는데 I라고 하면은 아, 맨 앞자리가 I. 아, 나도 I. 내향적이라는 거. 내향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거. 외향은 뭐예요? I의 반대가? 이. 이에? 이에? 이에요? I요? 여기 내향적이고? 네. 나도 내향인데? I인데? 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 이상한데 구순이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너도 내향적인데 외향으로 나왔다? 낙가리. 낙가리라 지금. 되게 낙가리. 좋았죠. 낙가리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네. 좋았죠. 어, 네, 너무 좋았어요. 남한테 물어본 거 나한테 물어봐달라 이랬죠?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분배해줘야 돼. 아니, 왜냐면 여기서 제가 제일 군대감이 없으니까. 뭐, 왜 그러세요? 그런 걸 다 아는 걸 얘기하면 누가 불편해져요. 네, 아셨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다현님 신이시구나. 근데 거기서 굳이 제가 제일 안 유명한 사람 이러면 저기서 막 어떡하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잘했어요. 네, 혼자 공부하려고. 어떡해. 여기에서 간절하게 나와요. 의상에서 간절하게. 문어씨 보세요, 여러분. 저는 고시원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식해. 안 나는 거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